이번 엄마는 좀 다릅니다. 배구 동호회를 할 정도로 운동 마니아인 오, 엄마 정미영 씨. 와. 아들 아니고 어머니? 이번에 아니, 이번에는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 엄마를 딱 닮은 김여열 씨도 운동 마니아입니다. 태어나서 하와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생전 처음 하와이 가는 건데 기분이 어때? 그냥 집 떠나면 좋아요. 집 떠나면 좋으세요. 솔직합시다. 딸 나면은 하와이 못 간다 그랬잖아. 딸 나면 하와이 간다고 하고 아들 나면 하와이 못 간다 했잖아. 아, 맞아. 아들 낳는데 아들이랑 하와이를 가네. 이렇게 아들과 엄마는 떠났습니다. 사진이 역동적인 게 다르네요. 일부 단추 풀으신 거죠? 조수민 아나운서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 모자의 여행을 지켜봐 주세요. 북태평양 동쪽의 하와이로 출발합니다. 쫙 펼쳐진 이 해변과 또 화산지대가 어우러진 하와이의 오하우섬, 마우이섬을 쭉 도는 코스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마우이섬입니다. 마우이섬. 방산나무 허벌라이 그거 있네. 이게 라벤다 같아. 어머니가 더 활동적이세요. 또 어머님들은 저렇게 구름에 빠지면 지금 식물들 보느라 아들은 액티비티죠. 오하우섬은 킹콩의 촬영지이기도 한데요. 숲이 정말 빽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이건 와 이거 10대도 하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 자 오하우섬 짚라인이 왜 특별한지 잠시 후면 알게 될 텐데요. 엄마가 짚라인이었어요? 이유는 바로 무려 7번이나 타고 내려오는 코스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어머니가 원하셨어요. 아 그래요? 야 우리 엄마 보고 짚라인 타라 그러면 딱이 맞아요. 날 죽일 셈이야. 어머니 보이시죠? 어머니 정말 즐거워 보이시는데요. 라인을 타면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것도 이 코스의 특별한 점이라고 합니다. 7번을 타셨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가 원해서 하셨습니다. 나중에 감각이 없을 것 같아. 이어서요, 이곳은 유명한 하와이의 스노클링 투어인데요. 스노클링? 아, 진짜? 엄마가? 구명조끼 착용 후 아들과 엄마는 바닷속 구경에 도전했습니다. 저분들 신혼부부 아니시죠, 지금? 널리 가요. 하나엄마 베이는 깨끗한 산호해변과 맑은 바다가 인상적인 곳인데요. 스노클링은 특히 빼놓으면 섭섭하다는 필수 코스입니다. 너무 맑아요. 와. 야. 와. 어머니가 특히 아이처럼 좋아했던 코스래요. 새벽마다 수영장을 누비던 솜씨로 하와이 바다를 접수했습니다. 아니, 원래 어머님들이 수영 잘하세요. 진짜. 네, 동네 수영장 가면 거의 뭐 물개세요. 어머님, 당신을 태평양의 물개로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 잘하신다. 아들하고 여행 다니라면 엄마가 체력 관리를 해야겠어요. 네, 특히 어머님은 물고기를 끓이고 잘라서 요리는 해봤는데 먹이를 주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또 이 배 위에서 먹는 하와이안 푸드는요. 엄마의 맛에 딱이었고요. 난생 처음 바다에서 돌고래도 봤습니다. 야 이건 진짜. 느끼셨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는 하와이의 매력인데요. 골프도 치고. 어머니 멋있어요. 굉장하시네요. 또 말도 타고. 세상에. 또 몰라졌을까? 엄마는 이렇게 로망을 모두 체험하셨습니다. 와. 여러분도 엄마와 하와이 투어 어떠세요? 이야 세상에. 우와. 야 입이 벌어지네 입이 벌어져. 하와이는 제가 아직 가보질 않았는데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어머니와 함께 하와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용기가 근데 생겼어요. 저희 아까 그 모녀 영상 봤을 때는 아기자기하던 궁전 나오고 이랬는데 아들이랑 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액티비티 한 7개 깔고 가네요.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행하신 게 아니라요. 그냥 모험하시고 탐험하신 거예요. 진짜. 가끔 가서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다르잖아요. 가끔은 좋긴 한데 이왕 해외에 나가서. 가평에서 7번?
이 하와이가 대중교통으로는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해요. 일단 그래서 열씨는 차를 렌트해가지고 기동성을 높이고 아까 운전하시고 어머니가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팁들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있으면 또 자유롭잖아요. 여행 코스도 마음대로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거 다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와이 자체가 큰 섬이 8개나 되고 정말 오밀조밀한 섬이 100개 넘게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뭐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섬들을 투어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